찐막. 패치일이니까 일찍 잡시다. 예, 제떨이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도 찐막하고 자겠습니다. 아니, 왜? 몽둥이들이 있으니까 앨리스 잡을 수 있겠죠? 한번 가보죠. 실과 바늘. 병불 짜증난다 진짜. 졸라 쓸모도 없는 게 맨날 나 괴롭혀. 선천 타격이 웬 말이야. 판도라 먹으면 지워질걸요? 뚝배기. 근데 벌써 엘리트 높이 격두개 했어. 물론 아직 요거 다안 잡았지만 딱 봐도 높이 격이구만. 킹틀벨? 몽둥이질. 흠, 고민된다. 지울 수 있을걸요? 전에 지운 적 있는데 뭘로 지웠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판도라로 되지 않나? 전에 어떻게 뭔지 걸려서 지웠는지. 파괴. 아니 왜 여기서 몽둥이질이 나오지? 뭐 때려야지 어쩌겠어요. 지금이 제일 세겠죠. 아, 몽둥이 제일 시원시원한 게 아주 좋습니다.
공동이실 이런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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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몽몽몽몽몽 둥이둥이 다음 턴 몽둥이 실이니까 기다리면 되는구나. 에 어째 이 똥덱으로 어떻게 이 똥덱으로 안 맞으면서 왔지? 무감절힘 근데 타락이 없어. 무감절힘 타게? 뭔가 좀 이상한데? 연사 몽둥이질 연사 격돌? 절힘 실과 바늘 현돌 방울 연깃 연깃 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가 엘리트 안가 쫄보 루트 간다. 쫄보르트 가면서 킹틀벨을 돌립시다. 일단 맞고 전체 전함 전함이 저거 뭐냐 무감각 굴리기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니 타락이잖아 잠깐만. 무감 절힘 타락? 왜 이렇게 기분이 묘하고 뭔가 이상하지? 기분이? 왜 뭐가 이 타격 지우나마나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파워카드 서치 빨라지니까 지우는 게 낫긴 한디. 우센벨 바리케이트가 있으면 사실 그렇게 걱정할 건 없는데. 바리도 없는 상황에서 스킬카드 다 태우고 나면은 뭘로 딜을 거지? 절힘 강화? 잘가. 불기 전투 최면 이런 젠장 저놈의 선천 타격은 답도 없다. 타락절임 일단 타락 쓰고 절힘을 위로 올려.
돈 넘겨. 절힘 이거 별 도움도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아닌가? 도움이 되네. 마무리 하자. 뚝배기. 연소 설파 파괴. 제거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아니, 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재물. 무관 파괴. 버프 거는 동안 몽둥이질을 때리려고 했는데 버프를 한 거네요. 어 됐다. 네, 버프가 아니지 저거는. 여튼 아니 발화 대검 파괴. 설레설레. 아니 강화해야 될 거는 왜 이렇게 많어. 재물에 절임에 타락에 다 강화해야 되는데. 절힘 그다음 재물 이렇게 강화하죠. 에잇. 파워 카드가 다 빠졌어. 대기 압축이 잘 돼서 어떻게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실과 바늘도 워낙에 좋은 유물이고. 아니 타락 언제 쓰지? 타락 이런 재미다. 드롭킥 화염장벽 어퍼컷. 화염장벽은 타락 쓸 거니까 써도 되겠죠? 근데 이거 마지막에 남았을 때 뭘로 딜하지? 몸박도 없고 발이도 없는데? 그냥 매턴 몽둥이질이나 써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이돌이다 이돌이. 이돌이 격돌 말고는 없지 않나요? 보스 어떻게든 잡으려면은 아 이돌이 드롭킥 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되네. 아. 되나? 다섯 장이면 되나? 1, 2, 3, 4, 5, 6. 이거는 조금 머리 좀 써야 되는데. 파괴로 이 두 개 말고
요것들 중에 하나 태우면 되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돌이 드롭킥을 믿고 가야겠네요. 파괴 잘 써야 되는구나. 갓격파를 할까, 재물을 할까, 아니면 운동을 할까? 운동이 답인가? 아예 목이 날라다녀요. 재물? 전함 파괴 같이 쓰면은 의도적으로 태우는 거 정도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엘리트 갈까? 예행 연습을 해보자. 아, 너는 좀. 예, 보스 투사입니다. 쎄, 태그. 이상하게 쎄. 챔벨. 광란. 아니야, 이도류로 갑시다. 이도류 드롭킥으로. 재물 강화도 좋긴 한데. 아, 뭐, 소멸이 세든 되게 센 거죠, 결국에는. 재물이 낫겠다. 지금 파괴 썼다가 드롭킥 타면 망하잖아요. 이건 넘겨야겠다. 절 힘쓰고, 재물, 타락. 천천히 따라갈게요. 캘리퍼스 있으면 좋겠다. 천천히 따라가야 돼요. 전함으로 이제 타격 올려서 태워서 없애고, 그러면 이제 이도류랑 드로킹만 남기면 되거든요. 됐다. 된거 맞지? 됐다. 가소로운 거야. 그러면 3층에서는 상점 가서 타격을 하나 더 지우고. 그러면 완성인가? 뚝배기. 어포. 핑핑이어도 잡긴 잡아요. 높이 격이 안 되겠지만.
어포 조금 고민되네. 전투에 두 장이라서 집어도 될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전투의 파괴는 못하네. 아니, 전투가 아니라 전함. 전함 어포가 살짝 엇나가는 카드라서. 타락이 먼저 써진 상태면은 전투, 어포가 당연히 필요한데. 전체 하나에 전함 두 개라서 저거 차라리 발제발을 할까? 재물 발굴? 고고재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젠방구 써도 되겠죠? 까마귀? 그냥 엘리트 달릴까? 근데 이러다가 그 뭐냐 구불구불한 길 그거 나온다? 그리고 어둠이 잡기도 짝 약간 애매하겠다. 아예 원콤이 완성되고 나서 어둠이가 상대가 될 텐데. 엘리트 세계를 갈까?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잖아. 재물 발굴, 재물. 아, 애매하네. 무감각. 슬픈가? 타락이 아유, 어포 아깝긴 하다. 상점에서 제발 좀 좋은 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절힘 때문에 어둠이도 쉽게 잡네. 혈안, 흘려보내기. 편지 칼들 무시할 수 없죠. 몸박 불도약? 불도약 좋다. 이거 타격 애매하게 한장 남아서 파괴 아니면 지우기도 힘든데 요걸로라도 지워야지. 결국 재물이 너무 좋아. 재물이 나와야 뭘 하고, 재물 없으면은 뭐 하기도 힘들고. 무감타.
그러면 다 잡아줘. 아예 물음표 가고 싶다. 아예 물음표 가고 싶어. 아 너무 가고 싶다. 하지만 구불구불한 길을 피해야 돼. 엘리트 3마리 루트 가면서 저거 상점 가서 나머지 하나 지우고, 정식 발매 아마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마지막 캐릭터 추가되면서 정식 발매하겠죠. 아우 체력 깎인가 봐. 말리네. 무감각 언제 오냐. 재물이 너무 사기야. 재물 많게. 파열 대거 막마가 다 걸을만 하죠. 분모가기 전에요. 글쎄요. 무감 절힌. 일단 베타는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아, 목이 아니 보스한테도 이 짓거리를 하겠죠. 몸박도 딱히 필요 없어. 아, 뭔 목이야. 아이 화상 들어왔네. 조졌다. 조심. 여기서 죽나? 이거 힘포션 먹어야겠다. 글쎄요. 오늘 신캐가 추가되지는 않겠죠? 조금만 더 때리자. 아 진짜 위험했어. 아 죽는 줄 알았네. 요시 땡큐. 개 땡큐. 얘들도 화상 넣잖아. 거지 같은 것만 골라서 나오네.
제발 화성 놓지 마라. 아니, 그냥 때려. 아니! 아, 제발 화성 놓지 말고 그냥 때려. 아, 그냥 때려. 아, 나 때려. 제발 때려줘.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와. 이 재물. 재물 두 장이니까 이제 안 맞겠지? 아, 진짜 뒤질 뻔했네. 병폭으로 무감각을 먼저 올려야 되나? 병폭이 무감일지 타락일지 그거 약간 헷갈리네요. 타락이 먼저인가? 타락이 먼저겠죠? 아니 무감이 먼저인가? 뭐가 먼저지? 무감이 먼저 아닌가? 타락병폭의 무감고네? 딱히 더 살 게 없어 보이는데. 관상용 포션? 금강저? 스겜용 금강저? 아, 구불구불한 길 나올 줄 알았어, 씨. 방귀야, 저쪽에서. 철힘, 타락. 아, 렉 걸린다, 갑자기. 이렇게 컴퓨터 터지나요?
이도류? 아닌데? 잘까? 아 잠깐만 이거 튕기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 왜 멈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쫄려 아 잠깐만 왜 이래? 마지막 게임이니까 제발 힘내. 재물이 낫겠죠? 아니 멈추지 마 잠깐만. 아다 했다니까? 아 잠깐만 컴퓨터야 조금만 더. 이런 젠장. 이도류 부가? 에이, 이것만 버티면 되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면 막았겠지? 아, 뒤져, 작은 까마귀들아.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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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아니, 이러면은 들어 못 보잖아, 잠깐만. 아씨. 재물을 여기서 써야 되나? 절 힘을 조금 이따가 쓰고. 아, 이거 못 막았을 것 같은데? 아, 막았다. 재물, 재물, 재물. 일단 타락 쓰고. 광기. 됐나? 됐나? 됐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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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쓸모없는 카드들 쓰고, 충격파도 필요 없고, 이제. 전함이구나, 아니고. 광기도 필요 없지. 썩. 파괴는 쫄보라서 못 쓰겠다. 드로킹. 전함. 잠깐만 맞았는데? 잠깐만 아니 아 에이 내 잘못이지 이거 아닌가?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데 이도류를 미리 올려놓고 아씨 약하게 때려주면 안 돼. 어, 어, 어. 이런 씨. 이러면 또 한 턴 더 버텨야 되잖아. 못 버텨. 아, 나 까마귀는 기회를 줬는데. 어, 어, 어. 뭐지? 까마귀 왜 약하게 때리지? 여튼, 나 살았다. 뒤져라. 아, 근데 이거 까마귀 부활하고 나면은 바로 안 돌지 않나요? 아닌가? 되나? 바로 도나? 그니까 강타 치고 나서 도나? 아 도네요. 아 헷갈렸다. 감사합니다 챔벨님. 아 깨알 절 힘딜.
깨알 부채설님. 킹피언 같은. 아, 렉걸려. 챔피언 벨트 깨알 열리란다. 1826점. 비욘드 퍼펙트. 쫄보라서 엘리트 안 가가지고 점수 안 나왔어. 패기 있게 2층부터 엘리트 갔어봐. 그러면 죽었겠지. 1층, 2층에서 엘리트를 안 가가지고. 아니다, 1층에서 엘리트 퍼펙트 두 개 하고 3층에서 엘리트 퍼펙트 하나 했죠. 하이랜더 가능했겠죠? 아, 나 렉 왜 이렇게 걸리지? 여튼 끝입니다. 잡시다.